참나를 자각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주무셔 보세요. 그럼 잠에 들어가는데 무의식에 빠지면은 이제 의식이 흩어져야 되는데 무의식에 빠져도 이 참나 자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꾸 체험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잠자는 흔적이 하나도 없이도 그냥 있어요. 아니면 잠을 주무시다가 참나 각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깨어서 주무시다 보면 이제 또 이제 부작용이 깨어서 주무시다 보면 참나만 보고 있을 때도 있지만 깨어서 그대로 꿈으로 들어가면 꿈이 자각몽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뇌가 살아있습니다. 깨어서 그대로 주무시면 뇌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이 전두엽 쪽이 살아있는 거죠. 꿈에 들어가서도 작동을 해버려요. 합리적인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꿈속에 해보세요. 자각몽, 억지로 자각몽 꾸는 법들도 어마어마한 걸로 알아요. 제가 그런 카페도 가봤어요. 그런 거 안 하셔도 참나각성 몰라만 잘 하시다가 그대로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런 체험이 와요. 자다가 중간에 한번 깼다 다시 주무실 때 깨어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중간에 혹시 한번 그래서 그 자각몽 꾸는 분들은 일부러 시계 맞춰두고도 깨요. 한번 무의식에 확 한번 정화했다 깨어나게 했다가 다시 잠들게 할 때 여러분 신비한 게 확 펼쳐집니다. 명상하는 분들은 잘 알아요. 자각몽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깼다가 다시 잘 때 마음이 많이 정화돼 있죠. 한번 잠 잤다는 게 명상이잖아요. 잤다 깨어났을 때 다시 잠들 때 정신을 깨어나게 하고 주무시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에 들면 아마 온갖 좀 신비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대표적인 게 자각몽 같은 현상이에요. 꿈속인데 꿈의 화소가 생시보다 화소가 더 높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거 이제 호흡 수련을 좀 더해서 에너지까지 보강해주면 훨씬 이제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이 여러분 꿈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명상하다 뭐 투시했다고 하면 신기하죠. 그게 별게 아니라 명상하다 꿈꾸는 거예요. 투시라는 게. 명상하다 꿈을 꾸는데 꿈이 정확한 것뿐이에요. 꿈꾸는 거랑 똑같아요. 정신에 지금 내 눈에는 여러분이 보여야 되죠. 근데 이게 명상을 안 하더라도 명상이 결국 참나 상태죠. 일종의 명상이죠. 참나가 각성돼 버리면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죠. 제 앞에 있는 다른 걸 전 보고 있어요. 여기 상이 떠요. 스크린이. 그 스크린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덜 보여요. 그 스크린이 보이지. 이런 짓들이 자꾸 납니다. 정신은 원래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제가 해본 것만 해도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알죠. 스크린 더 정확히 나와요. TV처럼 딱 정확히 TV를 보고 이게 정신에서 이렇게 나오나 할 정도로 스크린이 정확히 딱 나온 다음에 막 줌 되고 다시 보기 되고 다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의 무의식의 반영도 바로 돼요. 저기 왜 산에 저게 저런 게 있지? 그럼 없어져요. 제가 말했는데 사라져요. 화면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주관적인 게 너무 막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신통이 나도 여러분 몰라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그 나온 거에 휩쓸리면 여러분 무의식 세계에 훅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실컷 보고 나와요. 그러면 재미는 있는데 영적 공부에 그게 큰 도움은 안 되죠. 있는 그대로를 봐야 지혜가 느는데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지혜가 안 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잠을 자다가 그런 현상에 빠질 수도 있는데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재밌게 체험하시고 거부하지도 마시고 다만 몰라 하고 항상 참나에서 신통이 나는 거니까 참나에 집중하시라고 다시 참나로 돌아오세요. 일어나건 말건 내 참나 지금 어딨냐 하고 나는 나의 그 존재감 어딨냐 하고 자꾸 돌아오시면 그게 뿌리에다가 여러분 뿌리에다가 비료를 주고 물을 줘야지 그 잎과 가지만 이쁘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현상은 엄청 일어나는데 항상 관심은 참나에다 돌리세요. 그게 이제 올바른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참나를 각성했더라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나로 돌아오시고 참나가 어떤 현상을 펼쳐내더라도 그러니까 꿈이건 그게 생시에 깨어있을 때 펼쳐내더라도 또 다시 참나로 돌아가시고 이게 이 자체가 사실은 수행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꿈속에서도 깨어있고 뭐 자다가도 깨어있고 뭐 이런 거는 일상의 일이 돼요. 나중엔 그런 거 찾지도 않아요. 왜? 그런다고 참나가 뭐 나타나고 안 그런다고 참나가 사라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항상 내 정신이 참나기 때문에 자기가 안주하게 돼요. 그런데 휩쓸리지 않게 돼요.